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집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너희는 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부했더라면 조금 더 나갈까요?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가에서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존 로스 목사가 중국의 심양에서 우리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501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한 무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만일에 1,000개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한국인이 가져야 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Go to Korea, 한국으로 가거라. 대학교 교수, 어린 나이에 벌써 대학교 교수가 되어지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Go to Korea, 한국으로 가거라는 말을 듣고 예, 하나님,
그리고 한국 땅으로 오기 위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 땅에 들어와 6개월 지나는 동안에 6개월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한국 땅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지도 못했고요.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요.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전도도 해본 일이 없고요. 그리고 그는 죽어 갑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 more.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비석에 그 말을 남겨 놓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승천하신 후에 두 천사가 들려줬던 말을 불순종했더라면, 아니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남겨놓은 그 말 한마디를 불순종했더라면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가에 들어오는 일을 거부하고, 아니 아예 한국 땅에 오는 걸 거부했더라면 지금 선한 목자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갈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라도, 아니 아까 기도한 분의 기도대로라면 해외에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국가로, 한국 교회로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 전화 받으세요? 괴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더듬이었던 제가 7살 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것은 3년 반 전이었습니다. 만 3살 반이었을 때 성경을 읽게 되었고, 3년 반 걸려서 겨우 두 번을 읽고 났는데 엄마가, 예, 성경을 두 번 읽었네. 예,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7살이에요. 지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어머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여러분은 이걸 교육받지 못했어요. 어딘데?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겠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 어머님.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기에 엄마의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울어?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얼굴을 드시고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하신 말씀 한마디. 북한가? 예, 어머니. 그게 1952년의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예,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에 가겠니? 못 가죠. 못 가? 예, 못 가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북한 가. 다만 가게 되면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 네, 어머니. 근데 엄마, 미국에 가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돈은 어디 있어? 대답을 하실 줄 알았더니 옷 입어. 예, 어머니. 옷 입었습니다. 가자. 어디 그러면 안 돼요. 저를 끌고 가신 데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백병원입니다. 기다려. 30분 만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다른 데 가보자. 예.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병원을 거쳐서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요. 자,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내리니까 어려운 거죠. 제 말이 맞아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말하지 마. 여러분 뜻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고 무릎 꿇으면 쉬워요. 돈이 없어서 너를 비행기 표를 사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목사 집에.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눈 팔러 갔었어. 엄마, 꼭 그래야 돼? 죽어도 가야 돼. 병원에서 안 된대. 그래서 눈 못 팔았어. 그런데 갑자기 무슨 연락이 왔냐 하면 6.25 때 5살, 6살 됐던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만 뽑아서 미국에 있는 가정에 1년 교환학생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yes, 예 아버지. 너 영어 좀 하잖아. 예. 시험 보러 가자. 예. 시험 보러 갔더니 와 많이도 왔어요. 178명이 왔어요. 근데 5명을 뽑는데 제가 속으로 아유 안 되겠구나 이거. 해보나 마나 여기서 5명 중에 하나가 되긴 어렵겠다 했는데 저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제가 5번째 꽁지로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5번째로 꼽혀서 수석을 시작하고 수석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들어가나요? 하나님이 어쩌다 이런 새끼를 내 남편으로 줬지?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손 안 들 줄 알아. 이 교회는 뭐 손 들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수속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을 못 갔죠. 네 명만 가고 다섯 번째였던 저는 미국을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가 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저는 몰라요. 아버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유학 가셨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고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제 막내 동생이에요. 제가 큰아들이고요. 둘째가 12살, 셋째가 또 남자 7살. 막내가 태어났는데 이놈도 남자아이.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닷새가 지난 8월 6일 날 새벽 2시 반. 예, 어머니. 병원에 가서 우리 엄마가 위독하니까 잠깐 왔다 가시라 그래라. 예,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새벽 2시 반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이북에서 태어났고 친척은 없어요. 아버지도 미국 갔고 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때려치워요? 동생들 놔두고 도망갈까요? 닷새 된 어린 핏덩어리를 안고 젖동량을 했습니다. 기저귀 바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한테는 연락도 못했어요. 1년, 2년, 3년, 3년 반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웬일이냐. 아버지가 전화를 다 하셨네. 예, 아버지. 다 됐다. 아버지 요건도 없어요. 비자는 뭐 말도 못 하겠고요. 비행기 표는요. 비자도 됐고 비행기 표도 다 됐어. 우리 아버지가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됐구나. 전화를 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예.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도착한단다.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데 응해. 알았어요. 며칠 후에 아버지가 보냈다는 사람이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너희들 찍는 모습을 찍으려고 왔어. 사는 모습을 찍으려고 왔어. 알았어요. 다 찍으라고. 저는 연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찍으라니까 그냥 찍는 거죠. 인생 쉬워요. 되어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애들은 누가 키우냐고요. 기저귀는 누가 바꾸냐고요. 애가 아프면 어떡하냐고요. 전 뭐 했는지 아세요? 애가 아프면 무릎 꿇고 앉아 울었어요.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가 아파요, 하나님. 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키웠는데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와서 영화 촬영하더니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안 돼 있습니다. 가자. 외무부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여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죠. 비자 받으러 가자. 비자 받으러 갔더니 청령사가 이만한 비자. 그 왜 이만한지 아세요? 이민 비자는 엑스레이 필름을 넣어줘야 돼. 뭐 필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거티브를 넣어야죠. 그게 이만큼 커요. 그걸 줘서 받았더니 청령사가 들고 나와서 받쳐준 거예요. 받아서 받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바로 앞에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받으러 가자. 지금도 그 여행사가 있어요. 그 여행사에 가서 보니까 어이구 비행기표가 1등석이야. 아무도 감동이 없네. 1등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그러지. 1등석 표를 받았지만 저는 폐결핵 환자요. 못 가요. 동생들만 비행기에 태워서 보냈고 저는 45일 지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특별히 허락을 해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뭐 그동안에 영화 촬영 다 했고 저는 남았다가 45일 후에 미국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목사들은 꼭 하나님이 했다 그래. 그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이 했대.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저 목사 손자예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 말이 싫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3년 반 동안 애들 키우느라고 여기 쌓여있는 그 무엇. 터지기 직전인데 하나님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또 듣기가 싫은 거지. 예, 예, 아버지.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63년 11월 22일 날 댈러스 텍사스에서 암살당한 그 사람. 어, 아는구나. 예. 그 사람이 미국의 이민법 바꾼 거 알아? 몰라요. 이민법 바꿨잖아. 근데 암살당했잖아. 그쵸?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대. 무슨 영화요? 미국의 이민 역사. The Nation of Immigrant. 이민의 나라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새로 이민법 바꾼 다음에 새로 이민 들어온 사람이 하나 그 영화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전문을 보냈지. 뭐라고요? Looking for one family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습니다. 조건부.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고 세 번째, 못생겨야 하고 거기에 뽑힌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잘 들으세요.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인생 쉬워요. 잘생기려고 애쓰니까 안 되는 거지. 알아요? 거기에 뽑혀서 그 영화에 출연을 하는 바람에 여권 나오고 비자 나오고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방법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케네디가의 형제를 죽이시더니
그 로버트 케네디가 그 다음 해 암살 또 당했잖아요. 나는 지금 걱정이 생겼어요. 그 손자인가요?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게 불안해. 저게 또? 모르죠. 제가 이 말을 잘 안 합니다만은 혹시 무슨 일 당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 일을.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왜 잘 벌어? 주머니에 1억, 2억씩 넣어 그돈이면서 사업을 했어요. 부럽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대로 감당하시면 돈은 벌게 돼 있어. 문제는 돈을 벌어서 지 멋대로 쓰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아, 머리는 꼬떡꼬떡 하는데 아멘은 안 해.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돈 보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세요. 간단해요. 돈 벌었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야. 왜? 군대 갔다 오면서 미국 시민권 받았겠다. 이제 제가 뭘 걱정해야죠? 북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조금씩 보는 게 아니에요. 1년에 100만 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0만 불이 아니고요. 1973년의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제 가슴이, 나 이거 하러 온 거 아닌데? 그거 하러 미국 간 거 아니잖아요. 북한 가서 죽기 위해서 지금 왔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기회를 찾은 건 아닌데, 어느 권사님이, 이 집사, 예? 왜 그러고 있어? 왜요? 목사 돼서 가야 할 길이 있잖아. 근데 그 권사님은 저 몰라요. 근데 어쩌자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내가 못 보는 걸 보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이야. 여러분 숫자가 얼마든지 제가 카운트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걸 저는 믿습니다. 오, 그거는 아멘 하네.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택하신 바 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큰일 났죠, 이제.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오늘 여기 와서 보고, 이야, 필리핀에 중고등학교를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냥 가지 마세요. 학교 여러분들이 안 지으면 누군가가 또 지을 거라고요. 어떡하실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여러분이 만일에 여기서 순종하지 않아 버리면 20년, 30년 또는 100년 후에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기도나 하고 찬양이나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뭐죠? 뭐가 달라요? 조금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집사, 예, 신학교회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신학교 하라고. 장학금은 우리가 해. 너는 공부만 해. 사업을 중단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 1982년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 예, 너 아무래도 선교의 질이 있다. 왜요? 너 할 것 같아. 뭐 하면 되죠? 중국 가라. 뭐 하죠? 이거 해. 그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거예요. 여기 아까 사진 찍는 걸 보니까 와, 정말 좋은 것들을 갖추셨더라고요. 거기 잘못하면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도둑질입니다. 제 손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시죠? 제가 하는 일이 밀수입니다. 어디다가요? 중국에요. 북한에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안 됩니까? 그만둘까요? 중국에 들어가는데 사진 찍어, 사람들을 살펴, 성경을 배달해, 그리고 돌아와.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들 사람들이 안 잡지? 그랬더니 하는 말, 너 중국놈처럼 생겼잖아. 여기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여기서 아무리 일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그분은 필리핀에 가서 선생으로 일하시는 게 합당한 일인 줄 아시면 됩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중국에 들어가는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145번 성경만 밀수했습니다. 성경 250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250권이 그냥 요만한 250권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큰 성경이 이런 거를 250권을 가지고 들어가요. 어떻게 감춰 들어가요? 그들이 눈이 감겨지니까 들어가는 거지. 오, 아멘 하는 분들은 중국에 다녀오신 분이네.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250권을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목사님, 예, 이거 말고 요만한 거 있지? 예, 있어요. 어디에? 서울에요. 백권만 개고라. 예. 하지만 궁금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북한에 가. 예? 북한에 간다고. 그때 들려온 음성,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어. 세 번째는 더 심각해요. 남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러 여기 오셨어요. 북한 선교 어려워요? 안 됩니까? 다들 안 된대요. 거기는 공산당들 때문에 안 된대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로하고 북한은 안 되고 그러고 써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왜 안 돼요?
방송 있어요. 풍선을 날려요. 아니요, 직접 가요. 만나요. 그게 선교예요. 가서 만나는 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별짓 다 했어요. 또 별짓 다 하도록 가르쳐 줬어요. 여자들이 잘해, 남자들은 못해. 정말 죄송한 말 한마디 할게요. 남자들은 괜히 폼만 재고 일을 안 해. 근데 여자들은 성경을 주니까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이걸 어떻게 할까요? 북한에 갖고 가라고요. 정말요? 예? 부부 찢어가지고 꽂히더니 브라자 안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이게 북한에 들어가는 성경이었어요. 이 신발을 벗어서 신발 밑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지를 않나. 제가 썼던 자전거는 자전거에 안장을 떼고 거기다 성경을 집어넣으면 요만한 성경 40권이 들어갑니다. 걸렸지 뭐. 왜? 세관원의 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자전거가 왜 이렇게 무겁냐? 포기할까요? 방법을 바꾸면 돼. 방법을. 뭘로요? 오징어로. 오징어 게임이란 말이 있죠? 오징어를 10개 깔고요. 가운데 파고요. 2개를 넣고요. 그리고 테이블로 붙이면 12마리 속에 성경이 4권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걸렸어. 오징어 좀 달래. 세관원이. 그러나 안 줄 수 없어 꺼내서 준 게 바로 성경 들어가 있는 걸 줬어요. 자, 문제는 그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몰라요, 아직. 그런데 아무 말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Something has to be done.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알아요. 사형리를 400장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디로? 평양으로. 그런데 이걸 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도로 갖고 나오는데 이걸 나오다가 걸리면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시한 친구들은 야, 내가 아침에 먹고 떠난 음식이 조금 좋지 않아 보인다. 왜요? 가서 약 좀 갖고 와. 약을 가지러 보내놓고 저는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주 훌륭한 화장실이에요. 구멍만 뻥 뚫려 있어. 여기다가 사형리 버리면 되겠네. 사형리를 버렸어요. 돈 주고 사다가 가지고 여기까지 통과해서 갖고 왔는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죄송하죠. 몇 년이 지났는데 한 7, 80명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보고를 했는데 웬 청년 하나가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왜요?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겠네요. 말하는 툴을 보니까 이게 북한 아니야. 서울 사람은 목사님 뭐 그런 짓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근데 그런 짓을 했겠네요. 그래, 너 누구냐? 저 탈북민이에요. 근데 그런 짓이라니. 1989년 5월 29일 날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 타고 중국으로 가셨죠. 야야야, 잠깐만. 1989년 5월 29일 날 기차 탄 거 국정원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아니? 제가 그 기찻길 옆에 서 있었거든요. 버려진 똥 묻은 사형리 집어들고 땅바닥에다가 북북 닦아서 읽고 북한을 떠납니다.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내가 버린 똥 묻은 사형리.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아직 본론이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낼 것입니다. 평양에 들어갔어요. 아참, 평양에 옥류관? 옥류관? 냉면집. 나쁜 놈들이야. 대통령이 왔는데, 뭐 저는 어느 대통령이 좋고 말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왔는데 소민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냉면을 대접했어요. 그게 옥류관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는, 언론의 기자들은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평양을 그렇게 많이 드나들면서 냉면집을 찾으니까, 와, 좋은 냉면집이 얼마든지 있건만 어쩌다가 대통령을 그따위 서민층이 먹는 냉면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한국.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들이 몰라. 저는 북한을 드나들었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할아버지하고 만났는데, 물론 소개된 분인데, 여보게, 예, 자유의 나라에서 왔지? 예. 미국에서 왔지? 예. 자유해? 미국에서 왔는데 자유해? 묻는데 제가 그 말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 북한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 사는 노인네가 자유한 나라 미국에서 온 저를 보고 자유해? 그 말을 듣고 제가 섬찟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 자네는 자유한 나라에서 왔는데 자유하냐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쓱 보더니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와, 이 말. 이게 평양이에요, 지금. 근데 자유가 없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유해 하는 그 말에 그만 제가 쪼그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맞아. 여러분, 물읍시다. 돈에 자유하세요? 남자들에게 물어봅시다. 섹스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동성연애에 자유하세요? 동성연애에서 민족이 애를 낳을까요? 남자가 남자 사이에서 애가 나옵니까?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가 나옵니까? 그리고는 이 나라가 언제가 되면 반쪽이 될 거란 뉴스를 빤히 보면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라면, 생각하세요. 다시요. 사도 바울이 불순종했더라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저에게 중국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태국에 가서 중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보려고 태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 앞에 앉아서 식사하던 여자 한 분, 27년 전에 예수 믿지 않던 이 자매가 저희들이 보낸 성경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끝날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자매가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점점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웬걸?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지금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만일 제가 엄마에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매가 주의 사람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오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 많았어요.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 당했고요. 전기 고문을 당했고요. 전기 고문 때문에 제 IQ 154가 날아가 버렸고 말았고요. 과거에 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말도 못하고요. 냉동기 속에 앉아서 며칠 있는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내가 싸놓은 똥을 얼려서 갖다 주는 걸 먹어야 했고요. 아내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겠고요. 전화번호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겠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 속에. 나를 고문한 놈들에 대한 증오, 이거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제가 해서. 저 살인 기술자입니다. 도둑질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 기술자예요. 잠깐 사이에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심각하게 고문하던 그 놈이 저를 호텔에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욕도 안 하고 찬송을 부르고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는지 말씀하세요. 지금 기억력이 까물까물하는 판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글쎄요. 아니요. 한마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는 끌려 올라가서 저 걸을 수 없었어요. 그냥 들어 올려서 한 걸음 한 걸음 3층까지 올라갔던 저인데 침대에다 던져줘서 거기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틀 반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던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똥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벌벌 기어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벌벌 기어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런 기술을 배운 사람이니까 보다 하는 수 없이 저 몸 푼 것도 알아요. 풀고 그리고 아래층에다 연락을 해서 비행기표를 사달라고 연락을 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화번호를 알 턱이 없어서 하나님 저 벽에다가요 제 집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종이를 가져다가 펜을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425 337 9005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안, 지금 안 쓰는 거니까.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웬 여자가 받더라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누굽니다. 몇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어느 공항에 도착합니다. 나와주실래요? 네. 비행장에 내려서 이렇게 요건을 내주는데 그 미국인의 눈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뭐가 있구나 싶은데 이분이 높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Sir 하고 인사를 하는데 심상치를 않아서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까이 와서 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저를 꼭 끌어안고 미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환영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가방을 찾으러 가서 가방을 찾는데 웬 미국 여자들 한 3, 40명 큰 소리,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차에다가 짐을 실어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딸이 아빠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아빠 방이 여기야. 뭐 이것저것 봐도 아무도 기억이 나질 않아. 제가 딸이 둘인데 큰딸, 둘째 딸하고 우리 제 아내하고 세 여자가 위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조금 있으니까 밥 됐다고. 일주일 지났는데 주일날 아침에 주일인지도 모르죠. 주일날 아침에 아빠 예배당 가자. 예배당이 뭔지를 몰라요. 어딜 가야 되나가 보다. 일어났는데 성경 가지고 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책은 있으니까 그 집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아빠 헌금도. 그래서 주섬주섬 성경을 가지고 헌금을 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미국에서 두 번째 그러면 서러운 찬양만 잘하는 교회 예배 한 시간 반, 두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자그마치 찬양만 45분에서 한 시간 하는 교회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저도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또 한 주간 또 한 주간 세 번째 주 갔는데 이번에는 뭐 이만한 접시를 갖고 와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니 발길을 차고 싶더라고요. 이 새끼들 놀리는 거야 이거. 조금 있으니까 뭐 잔을 또 갖고 와서 이건 그리스도의 피요. 잘한다. 이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와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속에 남아있는 그 증오 13년 13년 주먹만 날리면 죽어요. 그런데 그 주먹을 날리기 전에 제 가슴에 있는 이 증오심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 예, 너 고문당한 대로 가.
안 갑니다, 하나님. 왜? 용서가 안 되는데요. 안 돼? 나는 너 위해서 아들을, 내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그 똥 좀 먹었다고. 안 돼? 안 돼요. 그럼 나 헌일했네? 하나님이 헌일하셨대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돌아가. 가기는 가겠는데요. 사람이 저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 갔어요. 웬 여자하고 남자하고 걸어오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나만을 향해서 여자가 걸어오는데 마음에 저 여자지. 저 여자지. 지나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조금 있으니까 옆에 와서 그냥 걸으세요. 저 보지 마세요. 이미 봤죠. 보지 마세요.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이 있으시죠? 예. 네 명이 고문했죠? 네. 용서하셨어요? 예 하면 거짓말이고, 아니요 하면 걸리고, 그래서 우물우물 하는데, 목사님, 13년 전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제 남편이 그날은 술을 안 먹고 와가지고 예배당 가자 하는 바람에 끌려가서 저기 서 있는 저 남자 뭐예요? 알고 싶으세요? 저 남자가 목사님 지랄같이 고문했던 놈이요. 그래요? 지금 뭐예요? 목사님, 저 사람 지금 뭐 하냐고 물으셨어요? 예. 나를 고문했던 그놈. 아니요. 제 감정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를 고문했던 그 새끼. 그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이걸 어째? 하나님,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새끼 목사 만들려면 그냥 만들지. 나는 뭐야? 나는 뭐냐고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불편하세요? 그 새끼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어떡하느냐고요. 걸리지 않으세요? 아내가 신통치 않게 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의 자녀가 속색이죠. 그 속색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하고 여기 와서 울고 있는 여러분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세요. 북한 어쩌죠? 거기에 1973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1973년에 저지죠 제주도에 와서 극동방송 안테나 세우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이거 구멍 뚫고 앉았는데 하나님 제발 북한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대요. 10년. 그런데 11년째 제가 그 사람을 만나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열매야. 내가 10년 이상 기도한 그 열매가 너야. 근데 그분이 보여준 지도,
그 지도에 북한의 성도들 3,800명을 꽂아놓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로 인하여 그 땅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매는 맞아요. 피 흘려요. 굶어요. 쫓겨다녀요. 감시당해요. 그런데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 잡혀와서 끌려다니면서 수도 없이 고난당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고마워할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저들이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나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북한 재래식 화장실에 버린 그 사형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전해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고문과 같은 심지어 아내와 자녀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했던 평양의 한 시민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언젠가 고맙다고 감사를 전할 그 땅에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필요한, 자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땅 여전히 백성들이 살아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국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할 상황과 환경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적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유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고백했던 평양 주민의 고백처럼 그 땅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그 땅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북한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하며 오늘도 강단 위로 나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기도카드를 작성하시고 안수기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회개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불순종했더라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불순종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했기에, 풍토병과 순교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셨기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 했던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더 이상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직 아멘입니다.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순종만 하며 주의 말씀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자리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목적의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면,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엎드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직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순종처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선교사님들의 순종처럼 아버지,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그러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